목포 수협이 80여 년의 선창시대를 마무리하고 북항으로 이전합니다. 사무실 이전 작업 대부분 마무리되고 올 하반기면 목포 수협의 모든 시설이 북항으로 옮기게 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37년 목포 어업조합으로 설립돼 80여 년 동안 목포 선창을 지켜온 목포 수협. 오랜 세월을 보여주듯 건물 곳곳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장소도 비좁아 목포 수협 직원들은 물론 시민과 어민들은 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목포 수협이 선창시대를 마감하고 북항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목포 수협은 지난 2017년 착공해 3년 만에 공사가 끝난 서남권 수산물 종합단지로 본소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현재 사무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전하면서 저희가 일단 쾌적한 환경에서 할수 있다는 게 직원들이 무지하게 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어민들을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남권 수산물 종합지원단지는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됐습니다. 수협 사무실뿐만 아니라 선호 위판장과 냉동공장, 유류 보급소도 들어섰습니다. 올 하반기 위판장 산지 위생 안전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어민들의 편리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련 시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전국에서 많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은 오는 10월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북항 시대를 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